GPU 같은 경우는 프로파일링을 일부 디바이스에서만 하실 수가 있어요. 일부 플랫폼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GPU 결과물이 사실 문제예요. GPU 같은 경우는 프로파일링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 벤더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쓰지 않고 유니티를 이용해서 프로파일링 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모바일 플랫폼은 이 프로파일러에 있는 GPU usage 이 탭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디바이스에서 PC로 정보를 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에서는 벤더에서 제공해주는 툴 이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추측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스냅드래곤이라든가 아니면 엑스코드라든가 그런 데선 다 GPU를 프로파일링 할수 있는 툴들을 제공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세션에서는 이분 포커스가 아니니까 이분 넘어가고요. 대신 좀 통밥으로 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레이트가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요즘은 그게 뭐 FHD도 나오고 어떤 최신 폰 같은 경우는 QHD도 나오더라고요. 해상도가 되게 높잖아요. 해상도가 높다 보니까 이 플레이트가 부하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 플레이트라고 한다면 화면의 픽셀수, 그러니까 화소수 아니면 해상도, 그거랑 프래그먼트 쉐이더 복잡도, 그러니까 쉐이더가 얼마나 무거운 거냐, 그리고 오버드로 얼마나 이 그려야 되는 것들이 중첩돼서 그려지냐, 이런 것들 다 포함한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 플레이트가 병목이다라고 한다면 뭐 해상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뭐그 쉐이더를 가벼운 거 쓰거나 아니면 오버드로를 줄이거나 오브젝트를 줄이거나 그러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레이트 병목인지, 그러니까 픽셀 병목인지를 보시는 거는 간단해요. 이 플레이 세팅에 레졸루션 스케일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픽스디피아이나 뭐 그런 걸로 수치가 되는데, 어쨌든 이런 걸 조정해서 타겟 DPI를 낮춘다 그러면 이 DPI는 결국 도트 퍼 인치 해가지고 한 공간에 얼마나 많은 픽셀이 들어가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줄이면은 그만큼 해상도가 줄어드는 효과예요. 그래서 이걸 줄였더니 게임이 빨라졌어. 그럼 이게 플레이트 병목, 그러니까 픽셀 처리 쪽이 병목인 거죠. 그래서 이게 플레이트 병목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쉽게 그냥 빌드를 몇번이 수치를 바꿔가면서 빌드해서 결과를 확인하면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유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플레이트 중에 오버드로우가 병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오버드로우가 뭐냐면 말 그대로 픽셀을 막더 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투명 오브젝트는 이렇게 더 끌릴 일이 많지가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지갑이 있고 이렇게 리모컨이 있다. 그러면 사실 이 유니티에서 렌더링을 할때이 리모컨을 먼저 그리고 뒤에 있는 지갑을 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지갑에서 리모컨에 가려지는 부분들은, 그 픽셀들은 처리가 안 되겠죠. 얘가 먼저 그리고 그 뒤를 그리니까. 근데 투명한 오브젝트, 그러니까 뭐 알파 블렌딩 쓰는 요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지갑을 먼저 그리고 이 뒤에 포카리스웨트 병을 그린다. 이건 거의 불투명이네. 그렇게 되면 이 포카리스웨트 뒤로 이 지갑이 비쳐야 되기 때문에 이 지갑을 그리고 위에 이 포카리스웨트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중첩되는 픽셀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사실 이 오버드로우로 인해서 병목이 생기는 거는 이 간단한 오브젝트 몇개 가지고는 이 병목이 되지 않아요. 사실 몇 개만 가지고는. 근데 병목이 된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 이펙트 쪽에서 오버드로우가 많이 발생하고 이때 픽셀 병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이런 자연스러운 이 발사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파티클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비해서 이 오버드로우를 선택해서 보시면은 얼마나 많이 중첩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보신 건 최악의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되게 지금 이 중첩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밝게 나오잖아요. 어둡게 나오면 오버드로우가 그만큼 없다는 거고, 밝게 나오면 밝게 나올수록 그만큼 픽셀들이 중첩돼서 더 끓이게 되고, 그만큼 성능상 탈핵의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니티에는 이런 것들을 성능적인 지표를 되게 확인할 수 있는 많은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도 플레이트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결국은 픽셀 병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DUF라든가 블룸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픽셀 연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고, DUF도 마찬가지고 블룸도 마찬가지고 주변 텍셀들을, 그러니까 이 픽셀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변 텍셀들을 읽어와서 샘플링해서 하기 때문에 한 점당, 한 픽셀당 여러 번 샘플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어폭도 많이 들고 픽셀 부하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게임에서 이런 막 느낌적인 느낌의 색깔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스트 프로세싱 퀄리티를 줄일 수가 없다,
그럼 사실 해상도를 줄이는 게 가장 정답이겠죠. 그런데 해상도를 줄이게 되면은 문제는 바로 티가 나요. 해상도를 줄이면 아무래도 그 사용자 눈은 민감하다 보니까 이 해상도를 줄였을 때 티가 나는데, 대신 꼼수로 3D 씬은 해상도를 줄이고, 3D 씬 해상도를 줄이고, 대신 UI는 그대로, UI는 원래 해상도대로 그리는 꼼수라기보다는 트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걸뭐 실제 게임에서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업스케일 샘플링 아니면 뭐 레졸루션 스케일링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 빌트인 레고시 제이드에는 이런 기능이 미리 기본적으로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구현해서 GitHub에 올려놓은 게 있고요. 아니면은 URP. 약간 기존 뭐 레거시 빌트인 그런 파이프라인이 아니고 SRP를 이용한 유니버셜 랜더 파이프라인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랜더 스케일 줄여봅니다. 잠깐만. 지금 이렇게 랜더 스케일 줄이면은 3D 씬의 해상도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지금 뭐 픽셀 깨지고 그러고 있죠. 이거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0.1로 세팅을 했고요. 그럼 10% 해상도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대신 UI는 해상도가 그대로입니다. 이 숫자 보세요. 이 숫자 보시면은 해상도를 바꾸든 말든 이 UI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릭 같은 게이 URP에는 기본적으로 아예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을 개발했을 때는 이건 뭐한 0.1은 제가 너무 과도한 수치로 보여드린 거고, 아니면 뭐 0.75라든가 뭐더 세게 한다면 뭐 0.5라든가 뭐 그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랜더 스케일 이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은 픽셀 병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랜더 스케일을 막 조절했더니 게임의 성능에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 게임은 지금 픽셀 병목이다, 플레이트 병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텍스처도, 특히 텍스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모바일 기기 같은 경우는 대역폭이 좀 넉넉하지가 않다 보니까 텍스처의 성도를 만약에 뭐 4096이다 그런 거 쓰게 된다면은 이 텍스처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병목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게임이 텍스처 병목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시려면 이 텍스처 퀄리티를 조절하면은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텍스처 퀄리티를 이걸 건드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뭐 8분의 1, 8분의 1 해상도로 줄이게 되는 건데, 이걸 8분의 1 해상도로 줄여서 게임을 빌드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해상도를 8분의 1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8분의 1로 줄여서 게임을 실행했더니 게임이 겁내 빨라져. 게임이 매우 빨라졌어. 그러면은 아, 우리 게임은 텍스처가 병목이었구나 라는 걸 전반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텍스처가 병목인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린 메모리 프로파일러나 뭐 그런 걸로 확인을 하시면 될 거고요. 어쨌든 우리 게임이 전반적으로 이 플레이트 병목인지 아니면 텍스처 병목인지 그런 것들을 이런 유니티의 기능, 옵션 기능들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바꿔가면서 테스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유추가 가능합니다. 작은 모바일 기기로 봤을 때는 이게 육안으로는 티가 잘안 나거든요. 사실 UI만 원래대로 깔끔하게 나오면 사람 눈은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대부분. 너무 과도한 수치만 아니면.